저희 국민의힘은 오늘이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일 남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개혁행보, 정당 쇄신행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선 과정에서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당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도 경선을 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정당 쇄신의 과제입니다. 저희가 PPT 도입을 통해 가지고 정당 쇄신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진일보한 어떤 행보를 걸었던 것처럼 경선 구조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팬덤 정치나 아니면 이런 조직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네, 오늘 최고위 의원들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당에 조금 더 개혁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예전에 당의 혁신위원장을 해본 적이 있지만 보통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든지 이런 가십성 위주의 피상적인 이슈를 주로 다뤄왔던 것이 지금까지 혁신위원회였다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여당으로서 그리고 당원이 1년 전에 20여만 명에 비해서 80만 명까지 늘어난 어떤 당세가 확실히 늘어난 정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당원 민주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공천제도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수정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그런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그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으로 또 활동해 주셨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혁신위원들은 저희 최고위원단에서 최고위원들께서 개혁 성향이 뚜렷한 인물들을 한 분씩 추천해 주시기를 이렇게 해서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이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일 남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개혁행보, 정당 쇄신행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혁신위원장으로 최재형 의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정당개혁이라고 하면 다른 위원들께서 아주 새롭고 어떤 참신한 개혁적 의견을 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까 말했던 건 총선을 앞두고 당내 당원들의 의사취약 구조나 아니면은 공천 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명정대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발단시킨 어떤 지방선거에서 발굴했던 새로운 방식들, PPAT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지금보다 이번에 드러난 취약점들을 바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공명정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감사원장까지 지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최재형 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또 혹시 질문? 목표맨이 좀 있나요? 언제까지 참가할 건지? 저는 혁신위원회가 어제 사실 최재형 의원님과 사전에 좀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정당 개혁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정당 내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과 그리고 설명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가십성 아까 말했던 이슈를 양산하기 위한 무슨 국회 특권 내려놓기 뭐 이런 발표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총의를 꾸준히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최고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당한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2달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해서 활동 기한은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거는 쇼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혁신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그 선거 과정에서 논쟁됐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원 구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당원이 20만 명에서 80명만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이 경선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 일정이 대선 직후에 치러진 바람에 굉장히 압축돼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선에 가산점 걸 포함했던 PPT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원래 저희가 제가 작년 전당대회 공약으로는 다회 시행을 저희 목적으로 했습니다. 다회 시행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좀 부족한 분들은 다시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게 가능했을 때 이제 또 경선이 또 또 흥미진진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경선 투표 자체도 보면은 저희가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모바일 투표의 전면적 도입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당원들이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이런 걸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의 위탁 경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뭐 일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저희가 대선에 몰두하느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노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앞으로 총선이나 이런 것에 더 잡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준비를 할 지점들이 어딘지를 또 혁신위가 파악해가지고 최고위와 논의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까이는 뭐 문자 메시지 공예 같은 것들 이번에 지방선거 때마다 노정되는 것이 당원들에게 저희 경선을 시행할 때마다 문자 메시지만을 홍보 수단으로 삼으면은 오히려 당원들의 당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뭐랄까요 호감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문자 폭탄 이런 것 때문에 스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선 과정에서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당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도 어떻게 경선을 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정당 쇄신의 과제입니다. 저희가 PPT 도입을 통해 가지고 정당 쇄신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진일보한 어떤 행보를 걸었던 것처럼 경선 구조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팬덤 정치나 아니면 이런 조직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